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열정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열정이라는 거는 뭔가를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순간적이면 뭐야? 그냥 한번 팍 타고 마는 그런 것뿐이죠. 하지만 지속적인 열정은 어때요? 100년이며 1000년이며 계속 그 불이 타오른다고 생각해봐요. 그 힘은 정말 굉장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들어가는데, 자, 앞에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게 길진 않아도 지금 세 번째 벌써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열정을요, 끝나는 시간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를 꼭 바랄게요. 잘 유지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 들어갈 건데, 오늘 강의는요, 네, 챕터 2입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가를 들어가요. 두 번째 들어가는데, 뭘 배울 거냐면, 동사의 종류와 쓰임, 그리고 오형식이 형성되는 원리를 볼 거예요. 아셨죠? 자,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잠깐, 먼저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동사의 종류엔 뭐가 있어? 동사의 종류. 동사의 종류는 뭐 있죠? 자, 수업 시간에 잘 그리는 거 있죠? 딱 있을 때. 자, 1번 파이, 2번 파이, 3번 파이. 1번 파이를 좀더 작게 그릴까? 오케이. 1번 파이라고 해보죠. 1번 파이는 뭐야, 여러분? 비동사라 그랬어요. 비동사. 비동사 총몇개 있어? 총몇 개? 자, 현재일 때 뭐야? am is sorry. 자, am이 있고요. 또요? is 또 아가 있죠? 과거일 땐 뭐가 있어요? 과거일 때뭐 있어요? 빨리 말해. 모르는 거 아니야? was, were가 될 거고요. 미래일 땐 뭐야? will, be가 있죠. 그죠? 비동사 종류를 잘 알아두시고요. 아셨죠? 비동사는 그런데 이 형식을 만드는데 아주 크나큰 공을 한다는 거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두 번째 파이는 뭘까요? 두 번째 파이는 뭐야? 조동사가 있어요. 조동사. 조동사 여러분 뭐예요? 영어로 helping verb예요. helping verb. helping verb는 뭐예요, 여러분? helping 도와주는 것이죠. 뭘 도와주는 거야? verb 동사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드렸고요. 가장 잘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건 뭐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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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하지만 뭐야? 이건 기본 아셨죠? 자, 세 번째는 뭐야?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뭐야? 어떤 거야?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죠? 나머지인데, 자, 일반 동사는 현재일 때와요. 현재일 때와 그리고 과거일 때의 모양이 좀 틀려져요. 아셨죠? 그거 혹시라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신다? 그거 꼭책 보시고 복습하세요. 자, 이제 깨끗하게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알맞은 비동사를 고르시오. 네, 알맞은 비동사 고르세요. 이 말은 뭐야? am, is, are, was. 아이고, 여기 빠졌네. 여기 콤마. 그죠? 자, 이런 거 뭐야? 여기에다가 뭘 하란 얘기? 쓸수 있는 비동사는 다 써보란 얘기예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I 다음에 쓸수 있는 거 뭐야? am 쓸수 있나? am, I am, I am. 오, 좋아. 자연스러워요. 그죠? I is, I are, no way. 그런 말 없어요, 그죠? 또 뭐야? 다음 거, I was. 예를 들어서, I was a doctor. 나는 의사였었다가 되겠죠, 그죠? I was a doctor. 근데 여러분, I were는 어때? I were? 아니죠, 그죠? 자, I will be는 뭐야? I will be a doctor.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뒤에 올수 있는 말은 뭐야? am, was, will be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자, 시가 왔네. 주어로 시가 왔어요. 주어로 시가 왔는데, 시 다음에 올수 있는 건 뭐야? She am? No, I am. I am. 야, 안 되죠? She is. She is. 그렇죠. 그녀는 뭐이다. She are? No way. 안 되죠? She are 안 되고요. She was? 예, 되죠? She were? No way. She will be. Okay. 그래서 뭐야? She is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뭐예요, 여러분? 뭐요? 대한민국 공화국이 되겠죠? 대한민국 공화국. 자, 그 she was the president. 뭐, 이 뜻은 뭐죠, 여러분? 아, 옛날에
대통령이었구나. She will be the president. 이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 아, 대통령이 될 것이구나. 아실 거예요. 자, 다음 가보실까요? 자, you가 나왔어요. 여러분, you는, 다시 뒷페이지로 와서, 자, 인칭이란 게 있어요. 인칭. 자, I는 몇 인칭이에요, 여러분? I는? 자, I는 몇 인칭? 1인칭. 왜? 나잖아. 그죠? 자, she는 뭘까? she는 3인칭이에요. 3인칭. 왜냐면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1인칭은 뭐야? 나야. 2인칭은 뭐야? 너야. 3인칭은 뭐야?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야. 그래서 뭐가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I가 1인칭이고요. 너, you가 2인칭이 되고요. 나머지 뭐 있어요? he, she, it, they 라는 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네, 3인칭이 되겠죠. 그죠? 3인칭. 근데 we는 뭐야? we도 1인칭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you는 안 그럼 밤에 했어. 몇 인칭? 너잖아, 너. 너잖아. 그러니까 뭐야? 2인칭이죠? 2인칭. 자, 2인칭 뒤에 붙을 수 있는 자 비동사 뭘까? you am? 해. you is? 무슨 헐. 말도 안 되죠? 뭐야? you are는 되겠다. you was? 말도 안 되고요. 뭐예요? you were 되겠네요. 그래서 you will be. 그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는 are, were, will be예요. you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그래서 뭐야? you are a great man. you were a great man. you will be a great man. 뭐야? 각자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었었어.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절대 듣지 말아야 될 말 뭐야? 듣지 말아야 될 말. You were a great man. 너 정말 좋은 사람이었었어. 이런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아까 열정할 때 지속 얘기했죠? 사람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품을 오래 갖고 가시는 게 당연히 사람으로 살 일이겠죠. 그죠? 자, 4번 가보실게. They am, they is, they are. 자, they는 몇 인칭이에요, 여러분? you는 2인칭이라고 했었고, they는 뭐야? they가 나야? 그들이잖아. 나 아니고, 너야? 아니잖아. 그럼 3인칭이죠? 3인칭이니까 뭘 써야 돼? am, 지워. is, 지워. 아, okay. was, 지워. were, okay. will be, okay. 그래서 어떻게 돼? they are rich, they were rich, they will be rich.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넘어와서요. 자, 틀린 부분을 고쳐 쓰시오 라고 나옵니다. 틀린 부분. 자, 1번 보니까 he know the problem. he know the problem. 여러분, 여기서 한번 품사부터 보죠. 품사. 품사 보시면요. 자, he는 뭐야? he는 대명사. know는 뭐야? 동사. the는 뭐야? 관사. problem은 뭐야? 문제라는 뭐예요? 명사죠, 그죠? 자, 그럼 문장 구성 요소는 뭐야? 문장 구성 요소는 이 he는 지금 뭔 역할을 하고 있어? 대명사가? 아, 대명사가 주어 역할. 동사는 뭐? 동사. 더 problem은 뭐예요, 여러분? 아, 이 know를 잘 봐야 되겠죠? know는 뭐야? 알고 있다. 그는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어떻게 돼? 답답해. 왜?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목적어, 즉 알고 있다. 뭘?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다네. 도대체 틀린 부분이 뭘까? 여러분 기억나? know는 동사 중에 뭐예요, 여러분? 동사 중에 무슨 동사? 얘기 안 하나? 무슨 동사? 알다. 알다. 뭐뭐 다. 그죠? 이거 비동사 아니잖아. 조동사도 아니야. 그럼 일반 동사죠. 그죠? 근데 일반 동사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는 특징이 뭐냐면요. 자, 이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가요. 이 주어가 3인칭이고요. 단수죠. 단수고요. 이 동사가 present,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이, 만약 일반 동사가 시제가 시간이요. 현재잖아요. 안 그러면요. 이 동사에 s나 es를 붙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3, 단, 현재죠? 3단, 현. 그래서 어떻게 외우셔? 3, 단, 현일 때는 동사에 뭐가 붙어? S라인이 붙는다는 거 알아주세요. 아셨죠? 3, 단, 현일 때 뭐라고요?
S라인이 붙는다는 거 알아두시라고요. 아셨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틀린 거 뭐야? 이거 주어 뭐야? 3인칭이고요. 단수죠. 노는 뭐야? 현재잖아. 아, 뭐가 돼야 돼? 얘는 노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노우 주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he knows the problem. He knows the problem.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2번은 뭘까요? 2번 he can runs fas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he는 뭐야? 품사, 품사, 대명사. can은 뭐뭐 할수 있다, 조동사. 그죠? 조동사. 자, run은 뭐야? 달리다라는 동사. fast는 뭐야? 여기서는 지금 fast는 누굴 꾸며주고 있어요? 아, 달리다, 빨리, 빨리, 달리다. 그럼 동사 꾸며주는 건 누구? 부사. 부사는 뭐라 그랬어? 부사. 한번더 할게요. 부사는 부부 동형이라고 했어. 아셨죠? 부사는 부사 꾸며주고, 동사 꾸며주고, 형용사 꾸며준다는 거 했어. 이건 모르시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초반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조동사는 꼭 지켜야 될게 있다 그랬어. 뭐야?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야?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지? 동사 원형.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run, 원래 이 runs라는 건 원래 생겨먹은 게 이렇게 안 생겨먹었잖아. 이 runs라는 건 이렇게 안 생겨먹었잖아. 이 runs를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run. 원래 형태로 바꿔주셔야지 맞겠죠. 그죠? He can run fast. He can run fast. 그거라는 거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가보실게요. They does not have any solution about the accident. They does not have any solution about the accident. 보실게. They는 뭐야? 대명사. Does have. Have는 뭐야? 뭐뭇을 가지다. 가지다. 이게 동사네. 동사. 그럼 이건 뭘까? 아, 이건 뭘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조동사야, 조동사. 조동사. 이건 부정의 말이죠? 자, 안 그럼 뭐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셨을 때, they, 대명사까지 가요? 주어고요. does not have, 즉, 조동사와 동사 이한 꾸러미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 이 do부터 보죠. do는요, 잘 보세요. 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do라는 말은요. 자, 동사로 쓰일 땐 뭐예요? 뭐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뭘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 do는요. 1인칭이나 2인칭. 1인칭이나 2인칭 또는 3인칭 복수일 때 쓰시는 거야. 3인칭 복수일 때 do를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3인칭 단수일 때는요. 이 do가 어떻게 변해? does. 아까는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어떻게 바꿔주자? 동사 어떻게 바꿔주자 그랬어? 어떻게 바꿔주자? s나 es 붙이자 했잖아. 그러면 얘도 당연히 따라가야 될거 아니야. 그죠? does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당연히 현재일 때고요. 현재일 때고요. 얘는 과거일 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모양이 공통으로 d, do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건 뭐야? do는 do가 동사로 쓰일 때. 하지만 얘는 만약 동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뭐야? 첫 번째 동사로 쓰이지만 뭐야? 조동사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 두셔야 돼. 조동사로 쓰일 때 여기처럼 조동사로 쓰였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그런데 여기 딱 주어를 보니까 뭐야? 주어. 3인칭이죠? 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잖아. 그런데 뭐야? 몇 명이야? 그들이야? 여러 명이야? 그럼 3인칭 복수니까 뭐가 와야 돼? 두가 와야죠. 맞나요, 여러분? 당연히 정답은 뭐가 되겠어? They does not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 They do not have any solution. 어떤 해결책도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bout the accident. 뭐 여러분?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아시죠? 자, 4번 보십시오, 여러분. 4번에 보니까 he can learns very well. 뭐 여러분? 자, 딱 보니까 그동안 he will can 뭐야? will can 하면 뭐요? 하게 될 것이다. 말은 그럴듯해.
말만 그럴듯해. 아셨죠? 뭐야, 이거는 will도 조동사, can도 조동사. 조동사 추가합니다. 조동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야. 그게 가장 중요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동사는요, 조동사는 절대 연속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연속 사용 안 돼. 아셨죠? 연속 사용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암둘 중에 하나를 지워야 돼. 뭐요? 자, he will이나 he will을 지우거나요. he will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can을 지우시는 게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없애셔야 돼. 왜? 연속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조동사가 있다고 치면은 둘 중에 하나인 조동사가 있다 치면 뭐야, 이거는? runs가 아니라 뭐야? run이 되겠죠. 왜? 원래 형태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죠? 자, 다음 가보실게요. 자, 좋습니다. 영어에서 쓰이는 다섯 개의 형식, 여러분들 벌써 저랑 다 배웠어. 그죠? 다섯 개 형식, 영어에서 쓰이는 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1부터 5까지 다 배웠어요, 같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5형식을 만드는 기준은 뭐야? 기준은 뭐야? 몇 번이고 강조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강조했어. 뭐야? 동사야, 동사. 동사. 그죠? 동사야. 그런데, 자, 동사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여러분? 동사를 나누는 기준. 첫 번째, 목적어가 있니, 없니야? 목적어 없어. 목적어 있어. 목적어 없으면 뭐? 자동사라고 했어요. 자, 목적어가 있으면 뭐야?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라고 했어요. 그죠? 타동사를 했어. 그런데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요, 여러분. 자, 완전이란 게 있고, 불완전이란 게 있어. 그죠? 완전이란 게 있고, 불완전이란 게 있어.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완전해. 자기 혼자서 충분히 완전하다. 그럼 뭐야? 괜히 뭐야? 뭔가 도와주는, 보충해주는 말 필요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건강해. 내가 되게 건강한데, 여러분이 괜히 보약 먹어, 안 먹어? 안 먹죠. 그죠? 걔는 완전하기 때문에 보약이 필요 없어. 보충해주는 말인 보호가 필요 없어. 얘는 어때? 보호가 필요하다고. 왜? 비실비실해. 그죠? 비실비실하잖아. 먹어야지. 어떻게? 얘는 뭐야? 완전이니까 보호 당연히 없을 거고, 불완전이니까 보호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분류 기준 뭐야? 완전 자동사 쓰는 거 뭐야? 완전 자동사는 보호도 없고 목적어도 없어. 1형식 우리 뭐라고 불렀어? 주어 동사라고 했죠. 왜? 목적어도 없고 보호도 없잖아. 두 번째, 불완전 자동사는 뭐야? 불완전 자동사. 얘는 목적은 없지만 보호는 있네? 그럼 이걸 뭘로 어떻게 쓸수 있어? 어떻게? 주어 동사 보호로 쓸수 있겠죠. 그죠? 자, 완전 타동사는 뭐야? 얘는 목적은 있는데 보호가 없어. 그럼 뭐야?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쓰실 수 있겠죠. 3형식은요. 자, 4형식은 뭐야? 4형식 여전히 완전 타동사. 하지만 얘는 뭐야? 좀 변태야. 왜? 다른 애들과 틀리게 목적어를 두개 가져.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건 뭐야? 어쨌든 보호는 없으니까 불완전하진 않잖아. 그죠? 얘는 완전한데 일반 타동사가 틀리다고. 왜? 목적어를 두개 가져. 근데 우리 이걸 뭐라 그랬어요?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라고 했었고요. direct object 하면 직접 목적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뭐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준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나머지 자 마지막 5형식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5형식 뭐가 5형식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잘 보시고요. 자, 5형식은 뭐가 있어, 여러분? 5형식은요, 주어. 5형식은 뭐야? 당연히 불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 아닌가?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라는 얘기는 뭐야? 목적어도 있고 보호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 뭐 여러분? 주어 동사가 있겠죠? 그럼 타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 있겠죠? 목적어도 있고 불완전하니까 뭐야? 당연히 보호도 있어야 된다는 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게 바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여러분, 동사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특징이 있어요. 물론 그두 개, 첫 번째 뭐야? 형태가 바뀌어. 뭐에 의해서? 수태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요. 두 번째, 제가 강조했던 거, 뭐야? 꼬리를 단다. 꼬리를 달수 있다야. 꼬리를 달수 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목적어 꼬리 달았니? 보호 꼬리를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가 오형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앞으로 형식은 뭐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한다.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동사 정말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해서 3강 끝났고요. 좀 이따가 4강에서 볼게요.